반납을 착한 녀석은 단돈 3,500원이라는데요. 직접 뽑아 비교 불가한 탱글탱글함. 쭉 뻗은 자태 자랑하며 매력 발산에 나선 면발과 진구 크면 빠질 수 없다. 육수의 기 팍팍 살려준 한우도 합세. 24시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정성을 다해 깊게 우려낸 국물까지. 너는 철 땡크 더위야 물러가라. 그런 뒤에 동동 떠있는 살얼음을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고 한 입 넣는 순간 입속을 꽁꽁 얼려준다는 밀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새콤달콤 통통 튀는 매력으로 화끈하게 달래줄 강렬한 주혹. 입맛 도드는 최강자 비빔밀면까지. 이 모든 걸 한자리에 맞을 수 있는 기분 좋은 곳을 찾아 설마 PD 오늘은 부산광역시로 향합니다. 여름철 휴가지 하면 빠질 수 없는 곳 부산.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날씨에 시원한 바다에 몸을 맡긴 사람들. 보기만 하지만 물놀이도 식후경. 부산 하면 먹을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산 오면 꼭 먹어야 된다 이런 혹시 아세요? 돼지국밥이요. 냉채족발이요. 동네 파전, 동네 파전. 너무 밀면이에요. 네, 밀면. 여기서 땀 흘리고 가서 밀면 먹기에는 그냥 거리가 싹 가시더라고요. 휴가지 하면 밥값부터 걱정될 터. 밀면의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네. 6,500원 하는 데도 비싼데요. 있고. 비싼데요? 3,500원이죠? 여기서 놀라셨어요. 3,500원에 밀면을? 사실 확인을 위해 일단 불이 났게 달려가 봤는데요. 벌써부터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발걸음. 캐리어까지 끌고 곧장 이곳부터 찾았다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자리 확보를 하지 못한 손님들의 행렬까지 눈에 띕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요. 먹고 싶어 봤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불볕 더위도 불사하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녀석이 누구인고 허니? 살짝 떠있는 살얼음이 땀을 쏙 들어가게 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과 진하고 시원한 국물이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3,500원 밀면이 그 주인공인데요. 부산에 왔다 하면 요 녀석을 지나칠 수는 없답니다. 가격이면 가격, 맛이면 맛, 양이면 양,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여행객들 주머니 사정 책임지는 기특한 녀석이라는데요. 네, 어깨춤이 별로 나요. 아직 군복무하다가 이거 먹으려고 휴가 맞춰서 나왔습니다.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게 막 되게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딱 막 힘들고 막 더위에 지치고 막 이럴 때 막 입맛 확 돋구는 것 같아요, 약간.